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양화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규라고 하고요. 네. 그럼 오늘 이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오늘 전시는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예술나루 레지던시에서 결과 보고의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전시고요. 거기에서 저는 평면 파트를 맡아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작품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작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 본 전시에서 제가 보여드릴 요소들은 그 윤술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잊혀질 것들에 대한 초상을 큰 주제로 해서 그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이제 표현을 한 윤술이고요. 예, 물 반짝임 말씀하시죠. 네네, 물 반짝임이 이제 그 빛이라는 요소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그 기시성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삶의 하나하나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 저에게 좀 지시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들을 느껴서 그걸 기준으로 1번으로 놓은 네. 네, 그래서 전 매 그림에 항상 제 얼굴을 담은 그 인상의 얼굴을 담은 그런 작업을 하나씩 꼭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 그림이 저에게는 그런 초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작업으로 진행을 한 작업입니다. 네. 다음.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잊혀질 것들에 대한 초상 시리즈의 이제 하나인데요. 이 공간이 이제 어떤 공간이냐면 제가 잘 가는 카페에서 벤치에 그냥 야외 벤치에 앉았을 때 앞쪽에 보이는 그 공원에 어느 집이 집 주변에나 있을 법한 그냥 그 풀숲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의 앞쪽에 그냥 경계 같은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풀숲인데 그 풀숲들이 이제 어느 순간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또 다가오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 얘를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잊혀질이라는 그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틀린 시제가 없는 그 시제거든요. 이제 그게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현재로 갖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입장으로 해서 걔네들에 대한 모습들을 근데 얘네가 참 별게 아니고 부서지고 쓰레기도 많고 막 이런 모습인데 걔네를 이렇게 기억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좀 다르게 좀 멋진 느낌? 되게 아련하고 그 따뜻했던 느낌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연출. 환상적인 느낌이 나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림들의 분위기가 그런 느낌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렇고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잊혀질 것들에 대한 초상인데 지금 보면 저희 레지던시 앞면에 보이는 그 전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보시면 작게 있는 풀들이 그, 보면 타일에 그 햇빛이 나오는 자리에는 없고 그늘진 부분에만 이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강한 햇빛에는 못 살고 약간 햇빛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물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머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얘네가 이제 어느 순간 얘네는 원래 이 공간에 없어야 될 애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원래는 타일이 있어야 될 부분의 친구들인데 그 타일 입장에서 봤을 때나 타일을 시공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녀석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얘네도 얘네 나름의 자연적인 여기에 이제 존재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기억을 해주자라는 입장으로 이제 네, 진행을 했고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대부분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아련하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걸 저는 좀 남기려고 하는 네네.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 쪽으로 해서 저희 집 쪽으로 오는 입구 쪽에 이제 그 거만역에 있는 부분에 엄청난 공터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논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단히의 어마어마하게 큰 멀티플렉스가 이제 들어오고, 예, 그런 공간들에 제가 인천 서구로 이사 온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제가 항상 이 길을 거느리면서 되게 숨을 튀었던 공간인데, 여기에 잘 보시면 나무 숲이 되게 이질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곳이 뻥 뚫렸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공사, 예, 막히고, 지금 현재는 다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완전 이제 저에게는 거의 이 펜스 쳐진 다음에 한 이틀 후에 여기가 막혔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인데, 네, 그 느낌들을 좀 잘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제가 그런 역할들이 원래 있는데 그 고유의 역할들이 어느 순간 제 역할을 못하면서 소실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네가 그 역할들과 존재의 이유를 다 그렇게 만든 거지 않나. 그걸 처음으로 이제 느꼈던 게 이게 보도블럭의 그 횡단보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칠해지면서 아스팔트 위에 얘네는 아스팔트의 기준을 자르기 위해 구분을 주기 위해 인공적으로 그려진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얘네가 왜곡되게 이 아스팔트를 오히려 쪼개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기준에 또 다른 기준이 나오면서 이런 원래의 의도에서 왜곡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아스팔트와 그리고 그런 바닥에 페인트칠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들의 그림인데요. 예. 타일이 깨지거나 원래 존재를 했어야 하는 애들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복되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면서 뭐 이런 데도 보면 가드레일이죠. 예, 예, 예. 가드레일들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런 부서진 애들을 보면 참 되게 뭔가 그 묘하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어루만져주고 나는 기억을 해주자라는 마음에 이제 작업들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목을 제만 별도로 인생 비보라고 해서 인생 비보. 네, 되게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지 않게 갑자기 확 이렇게 던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레지던시를 오면서 레지던시에 써야겠다라는 동기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네. 이 정서진이라는 공간에는 온 지 지금 한 6년이 넘었고요. 예. 하늘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탐구를 하는 기준에서 이 길은 제가 맨날 보던 길인데 그 길에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되게 고민이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예. 저 비보라는 글씨가 어느 순간 딱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은 빨간불이잖아요. 네, 빨간불에 저는 이제 멈추고 그 이후에 파란불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길 같은 경우는 등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 전용 길이 없죠. 아, 그렇네요. 예. 저는 어느 순간 좌회전을 할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누구도 정해주지 않고 아, 저 잠깐 빨간불 서 있는 순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한 걸음 앞으로 나가가는 건 결론은 나의 선택이고 내가 가야 되는구나에 대한 거를 그거의 영감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를 이제 그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게 저의 초상화라면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초상화라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다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네, 요 그림.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는데 이 풀들이 저 정서진 쪽 뒤쪽으로 이제 방파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있는 언덕인데 예, 이 언덕들의 이 사이사이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 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풀같이 결론은 어느 순간 잘려나가고 뽑히고 그럴 친구들인데 또 예쁘게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빛 안에 이제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거든요. 돌과 그렇죠. 그리고 풀밖에 없는 풍경인데 그 안에서 좀 그 아련하고 뭔가 이 풀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토리를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제 그림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그림자 같은 경우는 저에게 이제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냐면 빛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윤술이라는 걸 보기 전에 빛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의 반대의 그림자가 저에게 그 방향성을 반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빛은 그냥 밝게 하지만 그림자는 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림자를 인식하면서 빛의 반대의 광원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관찰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인식한 거죠. 그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방향을 지시해 준 친구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자들에 대한 연속되는 시리즈를 그 잊혀질 것들에 대한 초상에 반복되는 시리즈로 그림자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건 벽에 그림자가 떨어진 거고요. 아, 네, 벽면에 떨어진 건데 이게 좀 그 지금 뭐 좀 자질구레한 설명이긴 하지만 저희 이 건물의 옆벽에 가서 보시면 건물이 약간 울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예. 네. 그 울어 있는 모양의 나무 그림자가 있는데 그 모양이 그냥 보면 운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가 떨어지면 그 외형의 쉐입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저런 일말의 그림자가 저희 어떤 삶의 형태라든가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느끼게끔 보여지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됐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이 크면 보통 보면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림자와 깨지는 타일들과 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고 테크닉적으로도 나름 이제 모든 테크닉들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넣어놓고. 그럼 이 그림이 사실상 여기서 보기 모든 그림들에 들어가 있는 기법과 스토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합쳐져 있는 작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랑 이제 다음에 보실 이제 윤슬 시리즈 중에 한 장이 그 가장 좀 뭐 좋다라기보다는 기법적으로 이제 나름 집대성이 된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좀 이게 좀 제일 작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네네. 이거는 어떤?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빛을 이제 그리자. 네.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빛을 대놓고 그래서 제 그러니까 광원이라 그러는데 광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이 이 그림밖에 없어요. 아 저게 지금 나뭇가지 같은 게 있고 네네. 위에다가 네. 네. 지금 이제 다음에 보여질 그림들 중에 그런 그림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완성이 안 됐고 이제 그 중간 과정으로 해가지고 걸어놓은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라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제가 빛을 보게 됐다면 빛 방향을 봐야 되는데 빛 방향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그렇죠. 그냥 광원의 흰 그 빛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살며시 가리면서라도 보려고 나무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숨겨놓고 이제 보면서 그렇게 관찰을 한번 해봤던 그림입니다. 이제 요 좀 새로운 포맷으로 접근을 해본 건데 좀 풍경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다 보니까 좀 어느 날 봤는데 이 작업실에 이 이재 위에 얘를 화판을 올려놨는데 예, 거기에 예. 그림자가 싹 떨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 그림자가 그래서 그 이재 모양의 예. 화판에 있는 그림자 떨어진 모양을 그냥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네. 요 그림이 이제 그 윤슬 그림 중에 이제 나름 그 기법과 이런 것들이 좀 집대성이 된, 네. 그래서 그림도 크고 전반적인 그 공간, 시공간적인 느낌들도 그 제가 이제 그림에서 1점 투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원래는 동양화에서는 그 1점 투시를 쓰는 거를 그렇게 지향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시점을 뭐 그 심원법이라든가 고원법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좀 더 큰 우주감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보여주면 그래서 보면 보통 보면 동양화에서는 사람이 요만하고 그렇죠. 세계가 요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런 전 세계를 바라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저의 중점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서구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동양화를 한다는 입장으로 숨기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과 물론 제가 유교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 시점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점의 거의 끝과 하늘도 보여지고 네, 그렇게 전체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들로 해서 작업이 진행이 돼서 시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고자 하는 저의 좀 그런 방향, 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좀 표현하고자 하는 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문화리장 저는 아래쪽은 되게 선명하고 네. 위로 갈수록 좀 약간 아련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과거를 바라보는 느낌인가?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그림.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풍경들을 그리다가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버려져 있는 정물들에 꽂힐 때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가 그 모의고사 같은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접어서 이제 예 날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딱 그 제가 되게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바닥에 그 선에 얘 걸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래 내용을 쓸까 하다가 그렇게 쓰면 너무 상상이라든가 이런 거리들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마다 각자의 상상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그림자는 얘는 날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얘는 원래 시험지로 이제 채점을 하고 어딘가에 잘 보관이 돼서 복습을 하거나 부모님께 보여줘야 드려야 될 친구인데 이렇게 다른 역할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 구름인가요? 네, 이게 지금 요것도 이제 아직 미완성 그림인데 네네. 이제 이게 오픈 스튜디오다 보니까 진행 작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걸어봤는데 이제 보시면 그냥 이제 뭉게뭉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 기하학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세 가지의 원근법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공간감과 위에서 밑으로 나오는 공간감과 옆쪽에서 깊이 들어가는 공간감을 시점적으로 세 개를 전부 다 이제 선을 그리지 않고 모양으로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도 무한히 더 있을 것 같고 네네. 밑으로도 더 무한히 있을 것 같고 좌우로도 무한히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한 화면은 정해져 있지만 무한히 확장될 것 같은 공간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네. 그래서 그런 이게 뭐 매체가 요새 너무 많아지니까 VR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은 시각 때로 요 평면 미술은 요 안에서 하나대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나름의 테크닉적이나 제가 연구할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기법적이나 어떤 그 학문적이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학 기하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윤술의 이제 같은 시리즈인데, 이제 보면 여기서 좀 안 보이던 친구가 좀 있는데, 이 제가 요새 좀 종종 그리는 외가리거든요. 요 친구가. 예, 예. 네, 저희 여기 레지던시 주변에 한 마리가 되게 고독하게 항상 저렇게 있는데, 저 친구가 주로 이제 낚시를 하는 자리예요. 요 자리가.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가 그 뭐 요트나 이런 것들이 임시로 정박할 수 있는 데크 같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물고기가 상당히 잘 잡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항상 이제 무언가 나의 욕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 뚫어지게 바닥을 쳐다보고 있죠. 이 외관 입장에서는 저 자리 명당자리죠. 명당자리죠. 네. 그래서 보면 이 뒤는 저희는 이제 통제구역이니까 못 들어가죠. 이 공간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봤는데 석양이 지면 모양이 안 보이고 그냥 되게 이렇게 뿌연 느낌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어느 순간 굉장히 야욕있고 욕망적으로 보이고 저는 이게 항공모함의 이런 쉐입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뺏거나 쟁취하려고 하는 큰 덩어리 같이 느껴져서 그 외형들에 대한 모양들을 모티브로 해서 어느 순간 보면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뭔가 무기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식의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어떤 작은 욕망, 생명체의 작은 욕망이라면 그거에 대한 거대한 욕망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다 위로 갔다. 네네. 네. 네, 이 친구도 그 잊혀질 것들에 대한 초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저희 레지던시 앞에 있는 풍력발전 풍차인데 거기가 4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보도블록 타일이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네네. 밤에 가서 봤는데 뭐 굉장히 뭔가 찬란하게 막 빛나면서 돌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누추하게 막 깨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 이제 주말에는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막 신나게 막 놀잖아요. 그런 거랑 또 별개로 굉장히 좀 쓸쓸하고 초라해 보여서 한번 좀 남겨봤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외가리인데 외가리가 이제 사냥 전에 되게 굉장히 고독하게 있는 모습들에 대한 게 이제 저거는 저희 동네에 천변에 또 다른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뭐 백로나 뭐 청동오리나 다 내쫓고 자기 혼자 저기서 고독하게 저렇게 있는데 그 보면서 또 무언가를 또 응시하면서 이 친구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요 그림도 굉장히 초기 작업인데 분기점이라는 제목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네. 이 그림도 아까 이제 그 인생 비보 같이 한 오후 2시쯤 됐던 것 같은데 딱 바닥을 보고 그냥 이렇게 너무 더워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이 그림자가 보이는 거와 이렇게 오버랩돼서 길이 싹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맨날 다니던 그 길인데 마치 저한테 너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막 이런 막 저한테 막 뭔가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하염없이 걸으면서 좀 사색을 할 때 뭔가 그렇게 훅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딱 그 보여줬던 그 길에서 고개를 딱 들으니 이런 분기점이 보여서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이것도 이제 과정작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햇빛을 광원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에서 과정 작은 거랑 네네네 예, 네 같은 유형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저건 이제 레이어가 한 대여섯 번 더 쌓인 거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흰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그리면 좀 더 쉽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리기가.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빛을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데 빛을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나무가 그려져서 가리면 빛이 이제 튀어나온 느낌들이 좀 더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위에 흰색을 더 올리고 해서 그렇게 그려진 거구나. 네네. 그래서 구멍구멍 메꾸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진행을 해서 예, 예. 이를테면 이 윤슬의 그림이랑 이 그림은 그 흰색이 똑같이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법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느낌이 실물 그림을 보면 좀 다르게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네.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리는 그 장지, 삼배접 장지라는 종이에 제가 가장 기본 백칠을 한 그 단계. 네, 이 단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기본의 백칠 단계죠. 그래서 배경 채만 되어 있다가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을 때는 아이디어도 없고요.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쁜 색감들, 그 조합들, 그리고 좀 일상적이지 않은 색상의 조합들을 가지고 굉장히 랜덤하게 색상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색상을 혼색을 해서 뭔가 색상들을 이렇게 저희 이제 병치 혼합이라는데 뿌리기도 하고 점도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보색을 많이 씁니다. 불편한 색들을 위주로 많이 쓰고. 그러면 여기 이거 위에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아직까지 작가님들 아직 모르시는 상황이죠.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색에서 불편한 색들을 깔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어울려지면서 이제 조합이 되는 것들이 제 그림에 이제 나름의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조합이 핑크 계열의 이런 블루는 네. 보색이거든요. 아, 그렇죠. 보색, 네. 반대색. 네. 다 그렇게 배색을. 네. 그래서 부딪혔을 때 다 문제가 된다라고 되는 색들을 조합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세상 살아가는 이치 같은데 그렇게 불편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내용을 또 만들고 그림의 조화를 만들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네.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 개인 인터뷰 좀.